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복된 예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예배요,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아버지 임재하심과 주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울과 또 문제와 또 근심과 걱정을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억된 예배가 될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들어 할렐루야.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위서 기르시는 양이라. 한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위서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축할지어다. 우리 한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서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서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모든 마음을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네.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 한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니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자취를 받겠네. 한 거리 한 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리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하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해놓겠지. 우리들도 천국에 흘러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을 잃고 한수 가득한 삶을 주치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보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주시는 신 주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나에게 길을 모르니 하늘된 그 사랑 난 찬양하리.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오늘의 비춤을 수출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 담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하늘된 그 사랑 아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에 저주를 끊으신 구원의 주의 길이 주 예수 내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그들이 주 예수 내 참 소망.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이리 절망과 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복.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영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님이 주 예수 내 찬송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길
구원의 재근을 주 예수 내 찬송아 영원히 앞당하시게 앞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위한 예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를 모시고 이 교회를 모시고 모든 교회를 모아달라고 우리와 함께 주의 성원을 세워내주고 동성하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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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오늘은 조금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제가 여러 가지 좀 함의되어 이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면 아마 문맥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음압 치료로 그 악신을 물리치는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네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메시지를 어떤 것이 함의되어 있는지 함축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일어서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절 한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라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신한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옆 분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악령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궁궐에 보내셔서 다윗의 음악 으로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그냥 그런 내용이겠지. 단순히 그냥 다윗이 음악 연주해서 사울이 고침받는 내용이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달라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죠?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고 계시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아니면 사울이 왕이에요? 실질적인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은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직도 기름은 부음 받았지만 뭘 하고 있어요? 목동 일을 하고 있어요. 양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사울이 지금 잘 통치하고 있는데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지금 어떤 것을 유발하고 계시죠? 새로운 갈등을 지금 유발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은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인가요? 우리에게? 아니죠.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울은 지금 왕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지금 기름 부은 이 다윗은 양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름 부었는데도. 지금 두 왕이 지금 한 나라에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세계가 우리가 믿는 이 땅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그걸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 왕을 세워놔야지만 됐을까요? 혹시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물론 이들의 불순종이 있지만 신명기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낮추신대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끔. 이 낮추신다는 얘기가 그냥 우리의 지위를 낮추고 우리가 뭐 예의 범절 따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낮춤으로 인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낮추시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표현이 낮추시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목사님들 보면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교회 리더들 보면 내 힘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는 되게 특별해서 이게 성령의 힘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사분오열되고 패싸움 나고 당싸움 나고 완전히 개판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제일 저주의 말이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일하지 마라. 그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 주의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 그 뒷단어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뒷단어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시험한대요. 보통 시험한다면 테스트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그래서 점수가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시험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증명해내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증명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게 뭐냐면 먹을 걸 달라는 거거든요. 먹을 걸? 배고프다. 고기 좀 내놔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그래? 이뻐서, 이들이 이뻐서 준 게 아니에요. 뭘,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리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만나요. 이게 이뻐서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응답의 차원에서 드린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만나가 증명하는 거예요. 만나가 우리들의 수준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먹어도 주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늘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만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무엇을 드러내고 증명해 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도대체. 사울은,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실 때 이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0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는 야훼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다시 되돌아왔어요. 다시 죄인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우리 옛사람, 옛성도의 모습.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령 충만받지만 집에 가서 남편과 또 아내와 또 내일 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어때요? 불끈불끈 뭐 솟아오르죠? 뭐예요 이게? 화도 솟아오르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승질도 나고, 이게 옛 모습이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내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변하지 않는 죄성,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고,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인간이다 보니까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죠. 바람도 피게 되고, 그 바람 핀 걸 이렇게 잘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런 연약함,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다윗과 사울 속에서 이런 죄성이 있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이 모든 게 다 망가졌겠네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요? 아니면 무너져요? 사울의 죄성과 그리고 다윗의 연약함과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춰요? 아니면 그래도 진행돼요? 그대로 진행돼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신 걸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엔 화도 나고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넘어지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갈등 속에서 다윗과 사울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그 죄악을 뚫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뚫고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의 왕을 두 명이나 세워놨는데 나라가 그럼 제대로 잘 돌아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잘 돌아가야죠. 기름을 두 명이나 부었는데. 근데 나라가 더 잘 안 돌아가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편에 보이지 않는 손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죄악을 뚫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뚫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어국된 믿음의 가정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사울도 지금 보좌에 앉아있어요. 자기의 왕궁에 신하들과 함께 앉아있어요. 다윗은 어느 날 양을 열심히 지금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불러요. 저요? 왜요? 저 이렇게 지금 이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저를 불러요? 저는 이 양을 쳐야 돼요. 양을 안 치면 이 양이 흩어져요. 아니, 사무엘이 불러요. 불러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13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13절. 13절 보세요. 기름을 부어 붓더니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기름 찾으셨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야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성령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직업은 뭐예요? 왕이에요? 뭐예요? 다윗의 직업은 아직도 목동이에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에게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 지금 악령이 그를 번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차저차 소문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상의를 한 후에 다윗을 어디로 불러들이죠? 다윗을 어디로 불러들여요? 지금 다윗의 장소는 어디예요? 들판에 있어요. 사울이 지금 악령이 들려서 신하들과 상의를 한 후에 다윗을 어디로 불러들이죠? 궁궐로 불러들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드디어 궁궐에 입성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잘 쫓아오고 계시죠? 물어볼게요. 이거 다윗이 한 번이라도 일이라도 꿈꿔본 왕궁을 궁궐에 들어간 것을 꿈꿔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의 꿈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꿈꾸고 섭리하고 계획한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꾼 것보다 누가 꿈꾼 게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꾼 것에 더 확실한 거예요. 이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판에서 목동짓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모엘이 그냥 기름을 부읍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울에게 악령이 들게 하셔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다 불러들이죠? 궁궐에 들여보내요. 왕궁에 들여보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될 것을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꿈꿨어요? 다윗이 꿈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고 꿈꾼 것을 이렇게 이 땅에다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기도의 줄이 있죠. 이 기도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줄로 옮기세요. 늘 내 기도줄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게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 내 기도줄을 하나님 선에 올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더 빨라요. 그게 더 빠르고 그게 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에게 지금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 그런데 실제적인 통치자는 누구죠? 실제적인 통치자는 사울이에요. 왜 사울에게는 예전에 기름을 붓고 나서 얼마 안 된 후에 그를 왕으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를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게 하고 왕으로 대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왜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왜 곧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죠?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요. 몇 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이 대승을 거두죠.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사울이 왕인데 누가 왕이 될 자질이 없다고 누가 그랬어? 그런 사람 나와! 하고서 그런 사람들을 혼내고 꾸짖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폐위하셨으면 곧바로 폐위하시고 버리시지 왜 다윗을 기름 부은 받은 후에 곧바로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옹립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도 사울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이렇게 되면 얘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나를 잘 섬기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어질러졌어요. 그것을 다시금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죠? 생명의 위협도 당해보게 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나라에 빌붙어 살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자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은혜와 은총을 늘 영원히 죽기 전까지 갖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한데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잘 살다가도 바람나고 가정이 깨지고 그게 인생사 아니에요? 불확실하잖아요. 인생이 늘 불완전하고 불확실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말하는 게 모두 전도서가 얘기하는 모토가 뭐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모호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작정하셨어요.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자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약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자녀에게 채찍을 들지 않으면 진짜 아들이 아니죠. 자녀가 아니죠. 그렇죠? 진짜 자녀에게는 엄한 소리도 하고 채찍질도 합니다.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문제를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반대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대따시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사모하고도 얘기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막 하늘 보면서 손가락질도 한번 해보고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가슴으로는 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는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 희한하게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고 이렇게 아프면서 이해도 안 되면서 밖에 나가서 또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 다니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답게 사는 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되게 귀엽게 보고 계실 거예요. 너무 좋아라 보고 계실 겁니다. 잘 견디시고 잘 버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까지 잘 참고 이겨내시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이제 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누가 귀신이 들렸어요? 지금 다윗이 귀신이 들렸어요? 사울이 귀신이 들렸어요? 사울이 지금 악령이 들렸고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사울의 직업이 뭐예요? 지금 왕이에요. 실질적인 권력자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만약이에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귀신이 걸렸어요. 악령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위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위기죠. 어마어마한 위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귀신이 들고 악령이 들어서 단추 한번 잘못 눌러봐요. 핵단추 한번 잘못 눌러봐요. 미사일 단추 잘못 한번 눌러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기름 부으시고 누구를 기름 부으셔서 누구를 궁전에다가 데려 놓죠? 그렇죠.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궁전에다 들여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사역.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다윗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 속에는 누구의 모습이 감춰져 있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감춰져 있어요.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은 나쁜 왕을 섬기는 게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잘 보세요.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낮고 낮은 이곳에 구유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나쁜 우리들을, 배반한 우리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첫 사역은 섬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시고 누구의 손에 키워졌죠?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키워져.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면서 동생과 어머니를 부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늦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노라. 할렐루야. 근데 그 섬기는 대상이, 다윗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 어떤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쁜 성도예요. 나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궁전에 불러들여서 나쁜 왕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죠? 여러분,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음악 연주한 거예요. 음악 연주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다윗의 사역은, 두 번째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혼돈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혼돈과 악령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죠 이게? 왜 혼돈이 생기죠?
왜 악령이 지배하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혼돈과 그 혼란과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한 게 없어요. 그냥 다윗이 한 것은 음악, 그냥 수금만 탄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버리셔야 돼요. 내가 대단해서 이걸 한 거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통한 것뿐이지 내가 대단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대단해서 능력을 내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 있는 분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더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셔서 주인으로 오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살리 내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날 이끄시니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가장 완전한 기호 오늘 오만 이끄신 나의 부르신 뜻 할렐루야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야만 유해 나의 지혜도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기호 가장 완전한 기호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또한 주의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라 우리도 함께 주의 성령을 세워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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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억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을 시간에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과 저질러 쓰는 예수님